연암공과대학교는 LG그룹에서 직접 만든 전문대학교입니다. 근데 왜 LG대학이 아니고 연암일까요? 연암인 이유는 LG그룹 구인회 회장의 호가 연암이라는 교명을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퍼스가 진주에 있는 이유는 구인회 회장 고향이 진주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연암공과대학교는 1984년 연암공업전문대학으로 개교합니다. 이후 1998년 연암공업대학, 2016년 지금의 모습인 연암공과대학교가 됩니다. 한국의 공학 특성화 대학은 엄청 귀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좀 있었는데 요즘은 학령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분위기가 안 좋아 더 없습니다. 예전에는 영남이공대학, 인하공업전문대, 대구공업대학 등등 좀 있었는데 지금은 교명만 이공계 대학들이죠. 진짜 공학만 있는 대학은 잘 없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전문대이기 때문에 생산직 취업률이 베이스인 건 사실입니다. 만약 사무직을 희망하는 경우 심화과정을 밟아야 하며 이 경우 대기업 입사는 매우 힘들어지겠죠. 진정으로 서울대, 연고대랑 4년제 공채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소수의 사례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점으로는 4년제 공채 입사보다는 현장 취업을 베이스로 생각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